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니마니 황마니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두 팔 벌려 있는 이곳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오늘 방문할 식당 근처 골목길에서 오프닝을 남기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촬영하는 것도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오늘은 포털사이트 리뷰와 SNS에서 굉장히 맛있다고 소문난 라면집을 방문하러 왔습니다. 광명시청 길 건너편에 있는 간판 없는 조그만 라면집인데요. 광명시 라면집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초우라면부터 시작해서 신짱과 후쿠마루, 도쿄라면, 쇼우라면 등 굉장히 라면집 유명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방문할 라면집 리우라면, 제가 알기로는 2020년 5월에 오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줄 서서 먹는 핫플레이스라고 해요. 지금은 점심시간 끝나고 저녁시간 오픈 전에 미리 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감사하게도 사장님께 허락을 받아 놓은 상태고요. 쉬는 시간 끝나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2023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1일 1광 잊지 마시고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끼니 거르지 마시고 많이 많이 드세요. 한 시간 더 기다려야 돼요. 저 혹시 좀 이따 6시에 오픈하시잖아요. 구석에서 혼자 먹으면서 먹는 영상 하나 남겨도 될까요? 먹방 유튜버인데. 아, 네,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아,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좀 이따 6시 오픈하기 전에 좀 올게요. 네, 고맙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한 1번 라면 전문점 리우라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철산역 3번 출구에서 5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반까지, 쉬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3시간 연중무휴고요. 재료 소진 시 주문을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전화 한 번씩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길 건너편 광명시청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당 내부는 D자에 다치형이라서 무슨 카페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오픈형 주방이라서 그런지 사장님 요리하시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신뢰감이 갑니다. 오늘은 좀 장소가 협소하고 조명도 부부스러움 할 거예요. 최대한 맞춰봤는데도 좀 붉은기가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식당은 나무젓가락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나무젓가락 세트를 따로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픈 시간에 맞춰 들어와서 전 메뉴 주문했고요. 감사합니다. 와, 잘 먹겠습니다. 네. 드시고 계시면 바로 해드릴게요. 네. 등심이랑 목살은 쇼유랑 식용 하나씩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드시다가 네. 앞에 있는 식초 중간에 네. 기회 딱 넣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면 시간은 부르다가 해드리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 여러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종류 하나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닭으로 끓인 라면이고요. 예. 앞에는 쇼유 라면이 기본 쇼유 간장 세 가지 블렌딩 해가지고 다른 재료 넣어서 만든 거고, 얘네는 살짝 바지락이랑 이제 닭을 섞어서 만든 거예요. 쟤네 이제 고기 빈면에서 타이완 마즈소바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파는 이제 맨냐라면 같은 비슷한 마즈소바인데 저희 식대로 구성된 거. 앞에 있는 건 시원한 탄탄면이라 해서 비벼 먹는 이제 따뜻해서 비벼 먹는 탄탄면이지. 이건 이제 좀 라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 찾으라고 만든 건데 네. 그 일반 조개 육수랑 이제 닭을 섞은 다음에 조금 매콤하게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드실 때 네. 맑은 애들부터 드시고 그다음 이제 비빔 드시고 마지막에 해탕 드시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맑은 애부터. 와, 씨.
여기가 파마고 맛집이라고 들었는데, 어우, 진짜 맛있다. 아, 제가 지금 떨어지는 데밖에 없어가지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와, 기다리시다가 바로 잘 나면. 그럼 차슈 나중에 오시면은 서비스 하나 챙겨주시니까 말씀해주세요. 네. 아, 저녁이 친구예요. 아, 진짜 맛있다. 이게 차슈가 수비든가요? 네, 저 맞죠? 와. 이게 병이 빠지고 제가 들어오고 나서. 아마 다음 가게 준비하냐고. 기다려요. 죽순, 맨마. 제가 원래 딸내미 집에서 일하다 와가지고. 시오 적당히 짭조름. 호소면인가요? 네, 호소면이요. 아. 비빔면 라이면이고요? 예. 맞으면이지, 맞으면으로 하죠. 라예요? 라이요, 라이. 라이. 아, 고맙습니다. 먹으면 좀 짤 수 있는데. 아. 아, 끝내준다. 맨마랑 차슈랑 같이 씹었을 때, 와우. 맑은 조개육수, 맑은 당육수, 그리고 유자시오. 이게 유자시오예요? 네네. 네. 감미가 부족해가지고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어. 못 알아신 분도 말씀해주세요. 이번엔 소유. 좀 블랙 소유라고 해서 간장빛이 돕니다. 수비드 등심, 수비드 목살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배식가분들은 면주가 꼭 해서 드세요. 맑은 당육수의 특제 간장. 아, 되게 짭조름하다. 밥 필수.
와, 제가 꾸러기 수비대만 봤지 수비대는 그렇게 친하진 않는데 어우 진짜 부드럽네요. 국물이 미지근합니다. 아이씨. 아, 진짜 맛있다. 쌍문동 후타체 이후로 오랜만에 먹는 마제 소바입니다. 되게 매콤하다. 밥 필수다. 와, 화해. 맵다. 와우. 확 올라와. 고맙다. 마제루가 석다라는 일본어 뜻인데 마제소보는 비벼먹는 볶은 돼지고기랑 여러 가지 야채를 비벼먹는 일본식 비빔라면. 면증이 잘못하다가 목에 확 걸릴 것 같아요. 엄청 매콤하다. 노른자가 중화 제대로 시켜준다. 아껴 먹어야 돼. 맛에서부터 진짜 맵다. 이번에는 탄탄맨. 중국어로 짐을 짊어지다 라는 게 탄이라는 뜻인데 예전에 짐꾼들이 부둣가에서 멜대를 메고 이 국수를 팔았다고 해서 탄탄맨입니다. 땅콩 소스 진짜 꾸덕꾸덕합니다. 와우, 지배당했어. 어, 맛있다. 맛있어. 와. 고추기름이랑 땅콩 소스랑 다진 고기. 야, 이거 진짜 솔직히 제 스타일입니다. 얘가. 마제소바는 좀 매웠고. 제가 무수히 많은 비빔라면을 먹어봤는데 제일 고소하고 제일 기름고기 제일 꾸덕합니다. 와우. 존엄이다, 존엄. 와. 어우. 그냥 먹기 미안할 정도. 좀만 멈춰.
고추 기름 때문에 굉장히 식은땀이 나는데 마지막에 빵콩 소스가 잡아줘서 그나마 버틸만 합니다. 시오 먹었고 소유 먹었고 이번에 미소. 국물 먼저. 와. 어우, 이거는 조개 육수가 강하다. 얼큰한 조개탕 느낌. 라면 맛보다는 확실히. 오. 매운탕 국물 느낌? 오. 대기는 나가서 해주실게요. 사장님이 왜 라면 싫어하는 분들 때문에 만들었다는지 알 것 같아요. 와, 수비도 이게 대박이야. 와, 너무 부드러워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고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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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모든 국물은 밥이랑 함께 먹어야 될 정도로 다 진합니다. 육수가. 아, 땀 나는 거 봐. 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면 추가한 거 주실래요? 저 여기다 넣어 먹으려고요. 어디로 드릴까요? 네. 면 추가한 거는 바로 주시지 않고 요청을 하면은 삶아서 주시네요. 아, 이거예요? 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고맙습니다. 면 추가. 오, 면 추가 상당하네요. 공깃밥 두 공기만 주실래요? 공깃밥 두 개.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시오랑 소유 하나씩 더 먹을게요. 안녕하세요. 메뉴를 선택하신 후 주문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뉴 어디 바로 준비해드릴까요? 네, 주시면 됩니다. 시오 소유 비빔밥 못 살 수가 처방 세 개. 짜잔. 아제소바 비빔밥. 네, 결제 되셨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문 점포 주시겠습니다. 마제소바는 밥을 비벼 먹으라고 있는 라면 같아요. 늘 먹을 때마다 새롭다.
그런 거야, 그거. 맞아. 거기도 당신이 맛있는 거. 거기도 옛날에 아, 맞아서 하나 더 먹을 걸. 아, 너무 맛있다. 메뉴, 국물 메뉴 두 개 한꺼번에 준비해드려요? 네. 네. 바로바로 주시면 됩니다. 간장을 좀 넣어볼까? 요거만 좀만? 탄탄 비빔밥. 그 식초는 뭐예요? 저희 식초는 이거 비빔 라면에 넣어주시는 식초세요. 뭐요? 네네. 아, 와. 명칭 혹시 알 수 있어요? 명칭 알 수 있어요? 산초 식초인가? 아, 이거 그냥 네. 저희 흑식초. 흑식초예요? 네. 아, 예. 제가 촌놈이라서. 아, 흑식초. 와우, 풍미가 장난 아니네. 저는 면은 먹었을 때는 탄탄면이 더 맛있었는데 밥을 비벼 먹었을 때는 마자소바가 더 맛있네요. 맨맛 예술이야. 아, 정말 맛있다. 아,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네네. 프로인데 네. 시원하면 드시다가 중간에 조금 넣어서 드셔도 될게요. 아, 고맙습니다. 처음 먹은 것처럼 냄새 맡아보기.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꿀이에요, 꿀. 양봉해도 되겠어. 아, 진짜 맛있다. 처음은 소금 맛이 은은하게 나다가 마지막에 유자향으로 싹 끝납니다. 아. 수비드리게 주면 하나 사야 돼. 와. 와. 정말 있다. 요게 등심. 이게 목살. 이게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
커플 저 공깃밥 두 개만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부드러운 고유의 맛. 와. 너무 맛있다. 아. 아. 엄마. 내 엄마. 내가 누구 서정이야, 엄마. 집에 클라스. 와. 마지막 치오. 아. 저 밥 하나만 더 주실래요? 네네. 파향이 씹히면서 뭔가 이거 소금을 좀 많이 넣은 설렁탕 먹는 기분. 맞아. 수비드 고기 때문에 설렁탕 느낌 있어요. 맛있어서 감사하다. 와. 아.
아, 진짜 맛있다. 잘 먹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릇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한 리우 남해에 와서 진짜 배 터지게 잘 먹었습니다. 저 맛있어서 충격 먹었습니다. 뭔가 음식도 굉장히 이쁘고 맛도 좋아서 SNS 분위기 물씬 나는 그런 라면집이고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웨이팅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맛집이었습니다. 밥도 무료로 주셔서 혼밥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라면집. 시오랑 소유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릇씩 더 먹었고요. 개인적으로 마제소바 주문해서 밥 비벼 먹는 것도 추천드려요. 사장님, 리유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저희 사장님 성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성 따가지고 아, 딱히 뜻은 없어요. 아, 그래요? 딱히 뜻은 없답니다. 아, 그리고 이 식당만의 최고로 꼽자면 저는 수비드 등심, 수비드 목살이 이렇게 맛있는 게 처음 느껴보고 갑니다. 진짜 정말 많은 식당들을 다녀도 언제나 새로운 신문물은 접하게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합니다. 수비드라니. 이렇게 맛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라면을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도 잘 부탁드릴게요. 괜히 그러지 마시고 많이 많이 드세요. 저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광만이었습니다. 안녕. 아, 그럼요. 제가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한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너무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조심하세요. 예. 네. 진짜 맛있었어요. 네. 광만이. 배우 오정세님은 15년이 넘는 무명과 100편이 넘는 작품을 통해서 많은 좌절을 겪었지만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2020년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남자 조연상을 포함해 그의 3개의 상을 수상하면서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계절마다 피는 꽃이 있듯 그 시기가 다를 뿐 포기만 하지 않으면 끝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말 그대로 진짜 맛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야 돼. 뭔가 폭풍 같은, 태풍 같은 라면 한 그릇 한 그릇들이 제 입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우, 수비드 등심, 수비드 목살 끝내줬습니다. 그리고 반숙 계란 최고였고요. 저 돈 많이 벌어서 수비드 기계 하나 살 겁니다. 꼭. 아, 광명시에서 이렇게 맛있는 라면 맛집을 알게 되다니 너무 기쁘고요. 먹고 나니 또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저는 또 걸어걸어 열심히 집에 복귀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광만이었습니다. 안녕.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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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광만이.